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은 사양합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라서요. 아직 아마추어니까 간혹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의 박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천상의 기타 동호회를 잠깐 안내드리면요. 2011년 8월에 출범을 했고요. 지금 이제 11년 됐습니다. 10년 됐고 여기 회원들이 약 30여 명, 많을 때는 한 45명까지 됐는데 지금 조금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35명 정도 되고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와 음악을, 노래를 좋아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울산 범서 지역에서 그 무대를 주로 하고 있고요. 주간별로 저희가 이제 팀별 모임도 하고, 저희가 1년에 이렇게 한 번씩은 봄이나 가을에 보석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반대편 선바이 근처에서 또 공연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두 달가량 준비하신 팀들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바빠서 최근에 이제 연습을 며칠 못 하신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에 또 충실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 소개해 드릴게요. 일상 회복팀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잠깐만요. 목차가 있는데 우리 팀 원 소개해 드릴게요. 모글리님, 오드리님, 방금바다님, 캔디님, 네 분 하실 건데, 공명은요, 꿈결같은 세상, 송시현의 꿈결같은 세상과 이현실의 문무주정입니다. 네. 큰 박수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앵콜은 사양하겠습니까? 뒤에 지금 늘려있는 팀들이 너무 많아서 예.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다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까 그 뭐 동영상 찍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홍보 좀 해주시고 혹시 그 MBC 디란에 저희한테 섭외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만약에 디란에 출연하면 출연료는 반땡입니다. 네.
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계속, 좀, 비도 안 오고 했는데, 오랜만에 비도 왔고,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참, 천바위가 뒤에 딱 보이는데요, 그죠? 울산에서, 울산 12경 중에 하나죠? 천바위. 참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서 수영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죠? 거의 한 저도 50이 넘었으니까. 어릴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친구들이랑 와서 수영하고 여기 취사도 다 가능했었거든요.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혀 못하죠. 취사랑. 낚시는 배스 낚시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상류에서는 낚시도 금지되어 있죠. 자, 준비. 네, 세팅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자, 팀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무글리님, 성규님, 성규형님, 그 다음에 우리 장군 회장님. 자,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야 쓸데야 시험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고맙습니다.